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한부소장 나와 계시고요. 또 최순애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찬희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순애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가장 큰 이 정치 쟁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LH 임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이 국민들의 공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연일 부동산 당국 정부는 사과와 함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최순애 평론가께서 좀 시작해 주시죠. 네, 뭐 이거는 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낼 일이 이게 충분하고요. 지금 뭐 국민들이 집값 폭등에다가 또 전세도 구하지 못하는 비리비재한 상황이 발생하는 마당에 일선에서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공기업 직원들이 미리 땅을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 어느 면으로 보나 투기적 의혹이 크다는 건데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깊이 못 깨닫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부가 지난 한 지금 뭐 며칠 됐죠. 정부 합동 조사반을 뭐 꾸려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네. 지금 그 해임한 직원 한 명을 포함해가지고 13명이 이제 저기 땅을 샀다는 건데 광명 시흥 지역에 이 부분이 저는 일단은 직원이 땅을 샀다 확실히 그러면 그건 바로 수사에 넘겼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사를 여태 안 하고 지금 조사만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금 법이 되게 지금 법망이 허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바로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부패 방지법상에 보면 그 업무상 비밀 이용죄라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산 분들은 이제 보상 업무를 받았다는 거고 법을 적용하려면 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려면은 이제 이분들이 그 뭐 개발 예정 지구에 있었다는 건데 그 개발 예정 지구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분들은 보상 업무라서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군다나 저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저는 지금 되게 미온적이라는 거고 보고 물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상 취득한 그 비밀 이용 금지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망이 허술하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공기업 직원들의 모랄 해저드가 뭐 한두 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변창흠 법무부 장관이 재임했다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터지자 또 내부 그 직원들이 LH 직원들은 땅을 사면 안 되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그 조직 문화나 정서가 어떻다는 것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소리에 없는 아우성을 듣다 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서 과다할 정도로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제서야 뭐 경찰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이 크잖아요. 이영구 법무부 차관 그 수사 때도 그렇고 너무 혼자 얘기를 많이 하셔서 수사 때도 그렇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 뭐 정부나 여기서 이제 밝혀진 게 아니라 시민 단체의 의혹 제기에서 이제 출발한 거고요. 사실은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동안 사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분노도 큰 것 같고요.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두 가지 문제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10건 중에서 LH 임직원의 토지 매입 10건 중에서 9건이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의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에 이루어진 거로 밝혀졌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기관장이 직접 시킨 건 아니겠지만 공식 사과도 필요한 것이고 도의적 책임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사과는 했죠. 예. 예. 네, 근데 처음에 신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네,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또 이 국토부를 포함해서 국무총리실이 합동 조사단을 한다는 거니까
과연 셀프 조사가 될 것이냐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사 방향의 문제가 있는데, 조사 방향이 이제 총리실과 국토부가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이렇게 땅을 샀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사 방법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사 방법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땅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샀냐 말았냐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예. 땅을 먼저 찍고요. 이 땅을 조사해야 된다. 이제 문제가 되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역순으로 거꾸로 조사를 들어가서 이 땅의 실제 구입자가 누군지, 구입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거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차명으로 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차명은 이건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명은 안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거꾸로 땅을 조사를 해서 땅을 누가 샀느냐, 이 사람은 실제 샀느냐, 이 사람의 실제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조사를 해야 LH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공무원의 부정을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좀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이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최순애 평론가와 이 김찬희 부소장이 이 조사 인력으로 좀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동산 이슈가 워낙 이제 이 크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 서울시장 이 부산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순애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악재가 연속으로 생겼어요.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이고 그다음에 이제 LH 그 직원들의 이제 투기욕 사건인데 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지금 서민들한테는 충격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더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거를 과감히 털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정부 조사에 대한 신뢰도도 이미 저는 떨어졌고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가 이미 바닥인 마당에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부가 그 담당 부처가 들어간 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예. 정부 내에서도 이건 의심입니다. 그 마사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마사지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경중을 가려서 공개할 수 있고 또 가릴 건 가리고 공개할 건 공개하고 이러면서 몸통을 두려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진상을 다 털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미루어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상황상도 그렇고 뭐 여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다분히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다라고 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럴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털고 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 뭔가 반대급부적인 생각. 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과할 정도로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오히려 부정적인 건 털고 가고 발본 세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수사에 들어가는 게 맞고 국수본이 수사를 전개, 경찰이 수사를 전개한다 하더라도 경험 있는 검찰을 같이 합동 수사반을 꾸려서 발본 세번하겠다는 그 과정을 밟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고 그런 자세가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그 불신 해소하는 어떤 방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검찰과 감사원은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꺼려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찬희 부서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 사례로 볼 때 1990년에 노태우 네. 정부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남시 분당 등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조사한 적이 있고요. 예.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2005년도에 검찰에서 합수본을 만들어서 경기 김포 등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3기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검찰과 정부가 그동안에 좀 갈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부가 오히려 검찰에 맡겨서 허심탄회하고 투명하게 조사한다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 수사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야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얘기 들어보면요. 이 검찰과 이 검찰의 수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좀 민심이 그래도 좀 그 결과를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또 모아지게 되네요. 이 두 번째 아이템으로 최순애 평론가께서 조금 전에 좀 언급은 좀 해주셨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뭐 여러 면에서 이 파장이 큰데
예,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 결국은 야당으로 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 저는 일단은 그거는 조금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윤 총장의 사퇴 이유를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그 중수청, 중대수사본부 청을 그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입법화하는 거예요.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예. 예, 예.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려고 하는 입법 움직임. 거기에 대한 저항하기 위한 어떤 타이밍,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윤석열 총장은 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한 바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본인도 이제 검찰주의자의 임을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 이거를 떨어뜨릴 수 없다. 그걸 검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소신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지하기엔 수단으로서 일단은 저는 사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이제 그 귀결이 될지는 향후 지금 여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후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네. 또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그 권력기관에 대한 뭐 보고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윤 총장의 거취 문제나 향후 그 행보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윤 총장이 그 중수청을 막기 위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청 조직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수사기소 공소 유지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좀 분산시킬지언정 예를 들면 반부패 검찰청을 만든다든지 뭐 금융범죄 검찰청을 만든다든지 뭐 마약범죄를 맞는 검찰청을 만든다든지 조직을 해체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갈지 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행보는 저는 고민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시점에서 저는 뭐 결단을 내리고 또 한편으로는 4월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직접 정치를 할지 뭐 누군가를 도울지 아니면 정치를 안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윤 총장의 사태가 되게 빨랐다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비정치적인 행보였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력도 비정치적인 뭐 행보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태 시기가. 사퇴 시기가 대선 1년 앞두고 사퇴했는데 그걸 비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좀 빨랐다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 총장이 이 대선을 만약에 나가겠다 그러면 지금 사퇴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비정치적이고 물론 정치적으로 볼 근거도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행보라든지 사퇴의 변이라든지 이런 어휘 선택 자체가 정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예. 내용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정치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행보였나 하는 정도로 비정치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는 시기다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앞서서 이유 그 검찰청의 그 검사의 수사기소 공소유지의 융합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검찰청장의 던짐이었다라고 보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력 정치를 하고자 하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할 때 사실은 뭐 검찰 내부의 극소수만 알고 있고 주변에서는 거의 몰랐다는 게 지금 뭐 비하인드이긴 한데 지금 세력도 구축하기 지금 힘든 마당이고 그다음에 또 저는 중요하게 보는 측면 하나가 윤 총장이 이제 검사로서 이제 거의 뭐 27년을 보냈다고 하고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권을 나가려고 할 때 그 본인의 스키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뭐 어떤 그 패러다임 같은 게 사고의 체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과연 국익에 내지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이제 성찰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과연 내가 대권에 나갈 건지 본인의 의지를 이제 그 뭐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본인이 예. 관건하게 그건 아직 정립이 된 거 아닌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좀 빨랐고 일단 비정치적인 부분에 주목한다 이런 얘기고요. 김찬희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1년을 앞두고 이제 1년 뭐 검찰 뭐 총장을 사퇴하고 1년 내로 하면 이제 출마를 못하게 하는 법이 막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1년 전에 이제 사퇴한 것을 보고 사퇴하기 전에 이제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유명한 문구를 남겼죠. 예. 이런 건 이제 원래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 전형적인 정치인의 발언이죠. 그래서
정치인으로 이미 한 발을 내딛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가장 요새 의문의 일패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패를 한 사람을 의문의 일패라고 하는데 저는 저는 국민의힘이 의문의 일패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과 윤석열 세력 간의 이 대결로 사실상 정치 구도가 변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밀리는 면이 있고요. 언론 보도도 됐지만 실제로 그 총장 사퇴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김한길 전 의원이었다고 알려졌죠. 언론에 보도가 됐죠. 예. 네, 보도가 됐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전 민주당 대표를 지냈는데 친노 친문계와 갈등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또 안철수 대표와의 국민의당도 같이 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반문 반국민의힘 제3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떨어지고 제3지대의 힘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비교해보면 안철수 대표도 지금 제3지대에 있긴 하지만 안철수와 윤석열 둘을 비교해볼 때 누가 더 힘이 세냐. 저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더 힘이 세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행보가 결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3지대에 있다. 시나리오 3개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안철수 서울시장이 탄생한다면 안철수 윤석열 연대로 윤석열 대권론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탄생된다면 그러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저는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고민은 깊어지겠지만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 서울시장이 탄생한다면 안철수의 힘이 더 떨어지는 거니까 안철수 대표까지 제치고 야권의 구심으로 전격적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를 좀 보면서 행보를 이렇게 도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서울시장 이후에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이 재편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서울시장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선 D-1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내일 사퇴하시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낙연 대표는 이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 당대표직을 그만둡니다. 이 여당의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찬희 부서장님. 여당의 상황으로 보면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1위로 달리고 있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저는 노선과 정책이 분명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과 정책.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라는 말이 붙은 세 개의 정책이 있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사실 이게 지금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세 가지 문제의 중심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사실상 거대한 소득불평등 완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소득불평등이 상위 10%의 소득이 50%를 돌파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나름 제시하고 있는 거고 기본주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 심각하고요. 세 번째는 기본대출인데 금융불평등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동산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보다는 대출받아서 사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LH 그 투기 의혹도 기사를 보면 대출받아서 다들 샀더라고요. 맞습니다. 농지를 9억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사는 사람이 사고 그랬죠. 그래서 금융불평등이도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그걸 기본대출이라는 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지금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심각한 문제를 짚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도가 나온다고 보고요.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이낙연 대표는 그런 식의 정책 노선의 분명성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초에 전 대통령 사면 거론을 했던 해프닝을 기억하실 텐데 이건 사실 지금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의 중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에 무슨 계란도 맞기도 했었지만
이런 지금 국면을 돌파하고 재역전하기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긴다고 해도 네.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결국 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우세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경선 전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하고의 관계에서 볼 때는 네.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친노 후보가 등장할 것이다. 제3후보론이 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3후보가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어떤에 대해서는 친노 친문 세력이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민주당 대표로서 확실히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제3후보도 충분한 개연성이 아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대선 1년을 앞두고 이 현직 광역단체장이 이 여론조사 수위를 차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예. 예. 시야를 좀 야당으로 야권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등장하는 분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이거 여론에서 선전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힘에 이 존재감이 없고 후보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 최순애 평론가께서. 일단은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은 검찰의 그 수사 기소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안 한다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거 이제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몇 가지 시나리오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하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됐을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야권의 재편의 방향이 달라질 거고 내용도 달라질 터이고 그다음에 윤 총장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 어쨌든 반문의 기치 어제도 이제 그 LH 그 수사와 조사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이거는 네. 뭐 그 공적 정보를 이용한 이제 도둑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여권의 어떤 이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투기하는 건 만국의 범죄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여권의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어떤 언행을 계속 장외해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세력을 확보하고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저는 뭐 대권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 선택지는 이제 뭐 바로 야당에 가기보다는 중립지대에 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검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중대범죄수사청 그 중수청의 향방이 일단은 첫 번째 기로고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앞으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본인의 권력 의지를 세우면서 학습을 해나가면서 관계를 맺어갈 거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밖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대통령이라는 거는 뭐 누가 꽃길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권력 의지를 가지고 정립해 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본인한테 자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반문의 어떤 중심 추구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으로 둔다 하면 그거는 지금 국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뭐 뜨는 인물이 없는 상황이라 윤 총장이라도 불러서 어쨌든 보수층과 중도층을 결합을 해서 내년 대권의 어떤 그 뭐 정권 탈출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윤 총장도 그 부분은 전혀 배제하지 정권 교체죠. 않을 거라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예, 예. 표현은 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말로 정권 탈출하는 말은 좀 예, 부적절해 보이고요. 아무튼 네, 동의합니다. 네. 예. 아무튼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역시 시계는 안개 속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전국 곳곳에 안개가 많이 짙게 껴있다고 하는데요. 예, 전국은 역시 안개 속이고요. 내년, 다음 달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가 뭔가 변곡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두 분과 함께 오늘 전국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의 정치 전망,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한 부소장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